MBTI를 많이 믿으시나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과몰입하진 않는 편이에요. 근데 흥미롭긴 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ENTP, NTP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최소 한 번 정도는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넌 이상형이 어떻게 돼?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대답만 했어요. 난 이상형 같은 거 딱히 없고 내가 끌려야 좋아 라고. 근데 이게 사실이야. 이상형을 정확히 말해보라면 말을 못하겠어. 그러다 MBTI 검사를 해보고 ENTP가 나왔길래 ENTP의 특징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서 보는데 MBTI별 이상형이라는 걸 보게 된 거야. 근데 ENTP의 이상형 맨 윗줄에 나와 있는 게 내가 좋아야 좋음 이거더라고. 제 주변인들은 제가 ENTP라는 걸안 믿으세요. 인스타 같은 곳에서 가끔가다 심심하면 그런 걸 찾아보는데 좀 억울할 때가 많아. 예를 들어서 MBTI별 입모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유형들은 전부 그냥 최소한 사람 입 같긴 해. 근데 ENTP 보니까 무슨 악마의 입을 그려놨어. 아 그래, 제가 ENTP, NTP로 평생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으로서 ENTP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모든 NTP 여러분들이 밖에서 막 눈 뒤집어가고 안녕 이러고 다니진 않아요. 그건 사람 바이 사람이야. 전 안 그래요. 다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장기자랑을 하거나 그런 걸할때 민망하고 창피하진 않아요. 두 번째, NTP 유형의 사람들이 논쟁에서 이기는 걸 좋아한다. 굳이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논쟁이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거나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거에 있어서는 당당히 맞서는 편이죠. 근데 그 논쟁의 주제가 지극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주제, 혹은 어떻게 머리를 맞대어도 답이 나올 수 없는 주제라면 그냥 넘어가요. NTP도 무조건적으로 여기서나 저기서나 이겨먹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론, 이제 유명하죠. NTP 유형의 사람들은 상당한 인싸들이다. 이것도 사람 바이 사람입니다. 제 유튜브에도 이미 올린 적 있지만 전 과도한 친목 도모는 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싸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리고 NTP 유형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대해 보여요. 이것저것 괜히 신경 쓰는 걸 싫어하고 귀찮아해서 그걸 보는 타인들은 굉장히 관대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다고 뒤끝이 있다거나 담아두지도 않아요, 딱히. 뒤끝 그리고 담아두는 행위도 곧 귀찮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NTP 유형들은 예의가 없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싸가지 없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아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는 저를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제 주변의 모든 ENTP 유형의 사람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 주위에 NTP 누가 있었더라? 생각을 해보시면 공통된 특징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개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예의 범절에 대한 커트라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아요. 예의라는 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만 갖추는 게 아니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만 갖추는 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더라도 무조건 인간관계에선 예의라는 걸 갖춰야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앞에서 하는 행동이 내가 생각하는 인간성의 범주에 벗어나는 행동이다. 그럼 그 순간부터 ENTP 유형의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정을 줘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겉으로 표출해내는 타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순간부턴 쌀쌀 맞아져요. 표정도 굳고 말투도 딱딱해지고 이미 정을 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게 예의 없다고 이야기를 하든 뭘 하든 딱히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자, 잠깐 동안 ENTP 유형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고요. 뭐 이게 2탄이 나올지 여기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목 아파.